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3월 26일 목요일 마감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아침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양봉 하나, 둘, 오늘 3일째는 조정받을 것이다. 강하게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조정이 가능한 구간이다. 이 첫날부터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자, 장중에 강하게 추가 상승하는 듯 하다가 결국은 미국 선물이 좀 밀리니까 조금 주춤했습니다만 여기서 오른 폭을 본다면 오늘 정도는 적당히 마무리 잘 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침에도 그렇게 말씀드렸고 오늘 저점을 이탈을 안 했거든요. 여기 보면 그죠? 그러니까 적당히 이제 마무리 됐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일도 상당히 조정 양상을 보일 겁니다. 밑으로 크게 밀릴 수도 있고요. 지금 미국 선물이 좀 안 좋거든요. 자, 의외로 장중에 미국 선물이 지금 아직까지 개장하려면 한 30분 본장 남았는데요. 조금 빠져서 시작하다가 막판에 끌어당긴다면 그죠? 우리나라도 또 역전될 수 있는 그러니까 선물이 장중에 안 좋았는데 그죠? 그 영향으로 조금 주춤했다면 미국이 상승을 마무리한다면 추가로 상승도 가능한 어떻게 보면 변곡점 구간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변곡점이랑 하면요 주가에 상당한 변동성이 야기될 수 있는 그런 지점 위로 가도 이상할 게 없고 밑으로 가도 이상할 게 없어요. 지금 딱 봐도 그죠? 위로 치고 간다면 그동안 강하게 치고 왔고 적당히 조정 양상이니까 치고 갔네 이렇게 분석되고요. 밑으로 처지면 야, 한 3일 강하게 가더니 밑으로 오늘 좀 조정을 추가로 받네. 윗꼬리 달면서 밀리니까 끼어 맞추기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상당히 변동성 내일 예상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닥터K가 주 초반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반등을 한 3일 할 것이고 금요일쯤에 인버스를 투입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코스닥을 오늘 종가에 인버스를 투입했어요. 그죠? 사도마자 체결 잘 된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그죠? 어쨌든 사자마자 제가 매수 의견 드리고 난 다음에 바로 올라가 버렸거든요. 밑으로 조정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코스닥의 상황입니다. 코스닥은 한 번 더 치고 가기보다는 코스피보다 더 강하게 반등을 했기 때문에 자 20일에 더 가깝죠, 비교적. 그래서 양봉으로 끌어당기 올라갔는데 20일 인접한 상황이니까 이제 드디어 차익 매물도 나오고 저항을 좀 받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인버스 5% 정도 들어갔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 자 좀처럼 기관 외국인이 매수세가 포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참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주식 잡아 봤는데요 개인이 이렇게 많이 사들어오고 그죠? 개인이 사서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를 거의 못 봤습니다. 자, 뭐 뉴스에서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오시고 있지만 조금 차원이 다른 개인은 맞아요. 자,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 정부가 부동산에 대해서 상당히 강력한 규제 의지가 있으니 자금이 갈 데가 없다 이겁니다. 그런 찰나에 삼성전자가 폭락을 했다긴 좀 그렇습니다만 삼성전자가 대폭 하락하고 그죠? 시장이 조정을 좀 받고 있으니 조정이라기 뭐합니다만 폭락을 하니 삼성전자 그냥 묻어놓고 1, 2년 가겠다 이런 그죠? 분들이 상당히 쇄도하고 있다. 자금도 뭐 10억 이상 되는 고액 자산가들이 증권사에 상당히 많이 와서 계좌 개설 요구를 하고 있다. 그러한 소식들이 들리고 있는데요. 그래서입니까? 어쨌든 참 보기 힘든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기관 외국인이 매도세에 계속 논다면 강하게 가기는 참 힘든 상황이에요. 자, 보편적으로 외국인이나 기관이 매도를 많이 하면 이렇게 폭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은 매도를 해도 크게 안 밀리죠? 그럼 장중에 우리 유럽방에는 말씀드렸는데 그럼 무슨 상황이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올라오면
그냥 슬슬슬슬 물량을 넘겨주고 있는 상황이지, 그냥 죽으라고 패는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선물 보십시오. 11,225개역 또 샀어요. 자, 선물도 상당히 장중에도 샀다 팔았다를 상당히 반복을 하면서, 이 보십시오. 그죠? 아직까지도 27,000계약 지금 순매수 중이거든요. 상방도 충분히 열려 있고, 프로그램 매도 차익 거래가 끊임없이 유발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주식으로 따지자면, 프로그램 매수세가 이렇게 매도세가 나올 것이 아니라, 오늘 5,500억 프로그램 코스피에서 나왔거든요. 자, 그렇게 나오면 주가가 강하게 가기 힘들어요. 그죠? 프로그램 매수세도 좀 동반되고 해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는 프로그램 차익 매도 거래가 많이 나오는 그런 시장 상황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현재 열리고 있는 미국 선물 상황 한번 보죠. 자, 아침 방송에서도 그렇게 말씀드렸고, 상당히 오름폭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스닥은 한 번, 두 번, 3일 간이 20일 인근에서 밀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렇게, 여기 21일 평선 가니까 밀리죠? 우리나라도 이렇게 될수 있다고요. 그죠? 자, 오늘, 코스닥이 이런 상황이에요. 양봉으로 올라가서 윗꼬리를 달았습니다만, 그죠? 비슷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자, 요점은 뭔가 하면요. 이러한 패턴들은, 거의, 반복되는 상황이 많으니까, 미국의 상황을 봐도, 20일 인근 오니까, 강하게 반등해도, 밑으로 좀 처지네? 이런 것들을, 차트를 많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 나중에, 연계가 잘 됩니다. 그 연계가 빨리빨리 되고, 빨리빨리, 적용이 잘 되는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당연하죠. 그죠? 그것은, 여러분들이 시간 투자를 한 만큼 속도가 달라질 겁니다. 자, 미국 선물 한1% 이내만 마무리돼도 무리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오름폭이 장난 아니거든요. 오름폭이. 아직까지 이제 시작이니까, 본장 시작하기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시작이니까 아직 몰라요. 장중에 뒤바뀔 수 있습니다. 자, 야간 선물 옵션 시장 0.15% 상승 중이니까 큰 무리 없습니다. 자, 시장 상황 챙겨봤고요. 오늘은 바이오의 반란이다. 그렇게 한번 제목을 붙여볼까요? 제목을. 자, 신라젠이 코로나 백신 개발 한다. 그죠? 그 소식 때문에 상한가를 갔는데 뉴스에서는 못 믿겠다. 이런 반응들이 많아요. 그죠? 참, 얼마나 투자자들이, 그죠? 마음고생을 많이 했으면 그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상한가 갔다 해도 위에 고점 대비해서 얼마나 빠진 줄 알아요? 90% 빠졌습니다. 15만원이었습니다. 고점이 15만원. 그죠? 여기가 피눈물 자리입니다. 피눈물. 그죠? 닥터케이는 아직도 셀트리온 쪽에 관심 가지지, 신라젠은 관심 없다. 아직도 관심 없어요. 관심 없습니다. 자, 여기 와 있는 우리 팀원, 신규 팀원이 있는데, 그죠? 참, 오늘 참 저도 상당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뭐 후회는 없어요. 미안하다. 한마디 제가 전달하긴 했는데, 상한가 세방 가고, 그죠? 은봉으로 때리 밀립니다. 4%막 밀리면 이거 매도 시그널이거든요. 그런데 쳐졌다가 뭐 질질질질 하다 그냥 뛰어오릅니다. 그죠? 아무래도 내일 셀트리온 삼형제 주총이 개최되는데 뭔가 기대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하루 더 치고 갔는데 아까 우리 인선님한테도 제가 이야기를 좀 했는데 개별주 상당히 좋아하시던데 양날의 검입니다. 양날의 검. 끝내주게 올라사자마자 끝내주게 십몇 프로씩 수익이 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사자마자 십몇 프로씩 꼬꾸라질 수도 있는 양날의 검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자제하시기를 권유드릴게요. 진짜로. 잘못하면 끝장나요. 그죠? 멘붕 오고, 되지 않습니다. 한번더 자제하시라. 진심으로 권유드립니다. 자,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어. 만약에 이럴 자신이 있으면 해라. 무슨 조건을 그런 줄 알아요? 아침에 저 던진 건 후회 없거든요. 이거 여기서 올라와서 그렇지.
10%, 15% 빠지면 어떡할 건데? 그죠? 4%대에 끊었거든요. 여기서 끊고 난 다음에 진짜 개별주 트레이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저는 이걸 아예 안 봤습니다만, 왜? 보고 있으면 마음이 흔들리거든요. 저도. 이렇게, 아, 하락하는 듯 하다가 돌아서죠. 여기 매수 포인트, 여기 따라갈 줄 알아야 돼. 이런 종목, 개별주 매매하려면요. 제가 해외 선물, 크루드 오일 할 때는 뭐, 디스코가 수도 없이 봤겠지만, 여기 매도 딱 때리고, 예를 들면 매수로 포인트 잡았는데, 오늘 상황하고 똑같이 한번 비교를 하자면, 매수 딱 들어갔는데, 팍 깨잖아요. 바로 손절. 그리고 돌아서 바로 갈아타거든요. 그리고 뭐, 착착 끊어내는데, 그러한, 아, 발 빠른 매매가 안 된다면, 득보다 실이 훨씬 많다. 자제하시라.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자, 일단, 그죠? 오늘은, 셀트리온 제약도 미친 듯이 고점 부위 25%까지 가다가 또 밀렸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기 윗꼬리를 이렇게 계속 단다는 것은 올 만큼 왔소. 입니다. 그죠? 오늘은, 바이오 쪽이 상당히 강세를 보이는 그런 하루입니다. 그에 비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저항을 받는 자리이고, 그죠? 여기 사면서부터 49,000원에 매도하겠다. 그냥 여기 딱 와가지고 딱 그대로 그냥 수도하고 딱 내려오거든요. 물론 여기 인근 돌아서길래 우리 디스코 선수한테는 한번 해볼래 딱 이랬습니다. 평소하고 다르죠? 왜? 여기가 저항이거든요. 반반이에요. 그러니까 왜 여기 상황에서 해볼래 했는가 하면요, 반반이에요. 여기 이평선에서 돌아서고 있고 올라타려고 하고 있고, 시장 상황도 아까 보시면 여기가 진행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시장 판단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자, 이렇게 돌아서고 있고 한 번 더 치고 갈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는 우리 디스코 선수한테는 한번 배팅을 해볼래? 라고 제가 선택권을, 그죠? 공을 넘겼죠. 근데 덥석 잡더구만요. 아이고, 미치겠다. 그죠? 근데 참, 막판에 시장이 같이 밀리면서, 시장이 밀리니까 뭐 삼성전자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밀리긴 했습니다만, 조금 더 내려올 수 있는 상황인데, 이중바닥 형식으로 다시 돌아설 때, 추가 매수하면 또 적절히 단가 조절되면서, 앞전에 여기서 사 들어간 인원은 끝내주기 11% 먹었고요. 자, 디스코는 운이 좀 없는지, 그죠? 여기서 한번 사고 여기서 한번 사서 46,000원 만들었거든요. 여기서 사 해가지고 49,000원에서 팔았으니까 수익은 났어. 그죠? 근데 장기 투자하고 있는 삼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하지 마세요 딱 해놓고 제가 물어본 거거든요. 그죠? 왜? 본인 한번 승부수를 한번 던져볼 필요는 있으니까. 올라타면 바로 본전 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실패입니다. 그죠? 근데 아직까지 뭐 실망하긴 이르고.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제가 장중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적당히 챙기시죠. 그랬거든요. 그죠? 빌렸습니다. 오늘 저항권이라는 거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에 비하면 농심 여러분들께 어저께부터 살 수 있다 말했고 오늘도 살 수 있다 그랬거든요. 날라갔습니다. 여기 처질 때 뭐 감 냅뒀을 것 같아요. 절반 매도. 여기 비리비리하고 시장 처질 것 같으니까 다 던져. 그죠? 그리고 한 4% 정도 수익 챙겼다. 자, 매일매일 지금 수익 챙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현우님도 그 인증 좀 해주시면 되게 고마운데. 그죠? 어떻게? 요렇게 제가 프라이버시는 그죠? 지켜드립니다. 그죠? 농심. 그죠? 야, 우리 대표 선수는 혼자서 잘해요. 그냥. 그리고 뭐, 알아서. 오늘 장중에 단타로 100만원 딱 수익 내고 나옵니다. 그죠? 농심. 그죠? 3%, 2.6%. 그죠? 3.4%. 뭐, 3.4% 하루 만에 수익 난, 어저께 사서 오늘 팔아서 3.4% 수익 나면, 그거 여러분들 양해 안 차십니까? 티끌모아 태산입니다. 자, 그래서 농심도 잘 처리하고 나왔다. 자, 처리했으니까 내려와. 그죠? 내일 휘청하면 또 내려오거든요. 자, 그런데 좀 아쉬운 거는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이 이게 19만원 인근까지 또 강하게 딱 하면서 기대감을 딱 주다가
분명 줄줄줄줄 또 내려왔거든요. 이게 아 상당히 짜증이 나요. 사실은 제가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사실 오늘 말고 어저께 고민했습니다. 뭐라고 고민했는가 하면, 아침에 우리 유료방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19만 원을 철통방어를 하고 있다 딱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이게 지금 19만 원만 가면 지금 튕겨 내려와요. 아무래도 여기 지금 공매도 세력이 여기를 지금 안 넘기려고 철통방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단타를 그죠? 좀 치고 내려오면 사놓고 치고 내려오면 이게 지금 4% 5% 이게 갭이거든요. 이걸 참 닥터K가 단타꾼인데 이걸 다 놓치고 뻔히 보고 있으니 참 아, 속은 좀 상했습니다만 그죠? 아, 일단 좀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량을 조금씩 다 아, 사 들어갔거든요. 오늘 여기서 10만 8 18만 원에 사 이런데 사 하자마자 붕 날아갔거든요. 좋아 죽었는데 회의 갔다 와가지고 회의 갔다 와가 쪽 빠졌으니까 김새겠다마는 그죠? 어쨌든 포인트 그렇게 하나하나 공부해 나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현우님. 아 어디서 제시를 하더라. 나중에 시간이 지나다 보면 아 자동으로 그죠? 여기에서 사고 저기에서 팔고 포인트가 나중에 눈에 들어올 겁니다. 그죠? 자 셀트리온은 17만 6천 원권만 지켜내면 17만 5천 원, 6천 원권만 지켜내면 별 무리 없고 처진다면 더사 들어갈 겁니다. 더. 그리고 19만 원 이상에서 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만 7천 원. 제가 20만 간다 했는데 19만 7천 원. 그죠? 여기 반드시 터치다운하고 빠져나오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일이 뭐 상당한 기로라 할수 있겠죠. 지금 어떻게 보면 주총에서 무슨 발언이 나올까 하는 기대감 때문에 상당히 지금 올라온 것 같거든요. 그죠?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소식이 나오면 강하게 한번 치고 갈 것이고요. 그렇지 못하다면 또좀 비실비실 될 수는 있는데 하늘은 우리 편이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죠? 최선을 다했고 나머지는 하늘에 맡겨보죠. 진인사 대천명 그죠? 천명이 형한테 한번 맡겨봅시다. 아유, 셀트리온 제약 급등,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7만원권 인근까지 강한 상승세. 셀트리온 삼형제가 지금 시장에서 상당히 주도주 역할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잠깐 여러분들 댓글 한번 읽어보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죠. 혼자서 그죠? 하면 안 되니까. 자, 오신 분들 다 반갑고요. 디스코가 알아서 적당히 소량 매수했다. 자, 현우님이 농심 2.2% 수익. 자, 계속 이어가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까 그 계좌 캡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릴 수 있으면 가리고 해주시면 대단히 저한테는 고맙겠습니다. 없는 사실을 해달라는 건 아니니까 수익 난 부분 있으면 다음에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바이오가 상당히 폭등하고 있는 반면에 나머지 코스닥 섹터가 갑자기 무너지면서 좀 휘청휘청 거리고 있거든요. 자, 이거 5G KMW도 그죠? 매수 이후에 그죠? 잘 가고 괜찮은 흐름 보이길래 여기 좀 승부를 걸어가지고 좀 쬐고 실었거든요. 근데 막판에 좀 밀렸습니다. 그죠? 코스닥이 같이 밀리면서 아무래도 시총 상위니까 같이 밀리는 상황인데 바라기로는 추가로 좀 하락하기보다는 한번 강하게 치고 가야 되는데 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어요. 내일 바이오 이 급등했던 바이오가 그죠? 주춤하면서 좀 밑으로 처진다면 지수가 좀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인버스 들어갔거든요, 지금.
코스닥 인버스 들어갔어요. 그죠? 사딱 하자마자 바로 올라갔거든요. 매수가 여러분들이 좀 늦어지가지고 동시호가에 다 매수를 했습니다만 8,830원에 사졌는데 저는 매수 의견을 8,785원에 매수 의견 드렸거든요. 근데 뭐 몇십 원 차이 나긴 납니다만 그 말은 포인트는 정확했다 이말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기를 한번 그냥 차트를 한번 봅시다. 급등했고 급락했고 리바운드 나올 수 있는 권역이거든요. 그죠? 코스닥이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죠? 급락했고 급등했고 21인근에서 밀리는 상황. 밑으로 쳐질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거든요. 코스닥은 특성상 급등락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가지고 내일 만약에 조금 크게 밀린다면 인버스는 수익이 날 텐데 지금 KMW를 갖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거죠. KMW가 하락할 때 인버스로 해칭, 그죠? 손실폭, 해칭하는 역할 하나. 의외로 다른 거 주춤하고 5G 이거 붙들어주고 적당히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인버스는 인버스대로 수익, 자 5G는 5G대로 양호한 흐름 이렇게 되면 대리 굿이겠고, 자 개별적인 종목도 축소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농심 던진 이유도 다 있습니다. 그죠? 내일 주춤하면 이거 밑으로 다시 꼬꾸라지거든. 잘못하면 여기 딱 저는 말한 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27만 원 가면 목표치 딱 그랬거든요. 그냥 얄짤 없어요. 그냥 바로 던져버렸습니다. 그죠? 밀리거든요. 여기 한번 행태를 보십시오. 올라갔다가 밀리고 올라갔다가 밀릴 가능성이 있거든. 그러니까 토해내기 싫어 그냥 끊었습니다. 그죠? 자 그렇고 그래서 셀트리온 KMW 그리고 코스닥 인버스로 축소하면서 현금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일 상황 봐서 적절히 대응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5G가 지금 KMW가 상당히 좀 중요한 지점 맞아요. 여기를 뚫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죠? 만약에 처진다면 가지고 있는 자금이 있으니까 반드시도 나올 때 추가하면서 같이 빠져나오면 별 무리는 없다 생각합니다. 이 5G 지금 이슈가 있는데, 그죠? KMW 여기 밑으로 깰 일은 확률이 아주 떨어집니다. 아주. 아주 떨어져요. 그죠? 그러니까, 자, 최근에 기관 외국인 한 이틀 매도하고 있는데요. 그죠? 그 이전에 보면 사 들어온 물량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 좀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상당한, 내일도 현우님, 채팅 이제 많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종목이 몇개안 돼가지고 그죠? 전략 지금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그죠?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SK케미칼 관심 있다 했습니다. 날아가요. 관심 있다 하고 딱 뽑아놓은 게 날아가는 게 많이 나옵니다. 그죠? 적어도 하락하던 추세 돌려내고 이거 딱 숨고르기 양상이었거든요. 날아가네 10% 그죠? 이러한 메커니즘, 우리 팀원들 반드시 익혀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IT 전기전자 조금 조정 양상, 그동안 상승 많이 며칠 동안 다이렉트로 올라와서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다 미리 말씀드렸고. 일단 그 예측대로 진행된 상황인데 바라건대 오늘과 같은 정도로만 내일 진행된다면 또 만족합니다. 또 만족해요. 처지더라도 1645 정도 인근에서 아래 꼬리 달고 적당하니만 버텨주면 여기 정도겠죠? 그러면 만족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밑으로 세게 깨진다면 또 상당히 조정은 불가피해집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일이에요. 내일 이렇게 큰 음봉이 반드시 안 떨어져야 돼요. 그죠? 반드시 오늘과 같이 적당한 조정으로 돼야 된다. 그렇게 정리하면서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나갈 텐데요. 궁금한 종목 있으면 이어서 종목 상담도 할 테니까요. 궁금하신 종목들 질문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슈퍼챗으로 닥터K 후원 가능합니다. 광고 건너뛰면 아무 도움 안 되니까요. 광고 좀 봐주시고요. 추천 방송
아까 출판 강의 하나 뜬거 있습니다. 아, 목표치 산정에 대해서 올려둘 테니까요. 공부 한번 해보시죠. 아마 목표치 방송이 더 먼저 올라갈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요.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전 닥터케이였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